무조건 골이다. 호날두 슛 직전에 세리머니하러 뛰어간 20살 막내.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슈팅 모션을 취하자 안토니 엘랑가는 곧바로 골 세리머니를 준비했다.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일 오전 4시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21-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에서 브렌트포드를 3-0으로 꺾었다.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로 부진하던 맨유는 4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다. 이날 1-0으로 앞서가던 후반 15분경에 호날두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다. 호날두가 직접 키커로 나서 팀의 두 번째 골을 준비했다.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, 알렉스 텔레스를 비롯해 맨유 팀 동료들은 페널티 박스 밖에서 2차 슈팅을 준비했다. 하지만 엘랑가는 달랐다. 엘랑가는 호날두의 슈팅이 당연히 골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 듯 코너 플래그 쪽을 향해 뛰었다. 결국 호날두의 PK 슈팅은 득점으로 이어졌고 엘랑가가 가장 먼저 호날두에게 달려가 득점을 축하해줬다. 맨유는 호날두 골 외에도 전반 9분 브루노의 선제골과 후반 27분 라파엘 파란의 쐐기골에 힘입어 3골 차 대승을 거뒀다.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직관한 팬들은 다음 시즌을 기약하며 경기장을 떠났다. 남아있는 두 경기는 모두 원정 경기다. 현재 승점 58로 6위에 올라있는 맨유는 5위 토트넘과 3점 차, 4위 아스널과 5점 차 간격을 두고 있다. 토트넘과 아스널이 4경기씩 남겨둔 만큼 맨유의 4위권 진입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. 6위권이라도 유지해서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출전을 바라보는 게 현실적인 목표다. 한편 호날두는 4경기 연속 득점과 함께 올 시즌 리그 18골에 도달했다. 득점 랭킹 3위다. 호날두 바로 위에는 손흥민이 있다. 손흥민은 최근 레스터 시티전에서 두 골을 추가해 19골에 안착했다. 호날두와 손흥민 앞에는 22골을 넣은 모하메드 살라가 득점 1위를 질주 중이다. 마이데일리. 무단전재 엔제 배포 금지.